네, 여기는 의정부에 있는 망원사역 3번 출구입니다. 3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 길 건너서 왼쪽으로 한 30m 오시면 오른쪽으로 망원사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도봉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망원사역에 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5분입니다. 예, 도로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여기서 도로는 왼쪽으로 가고요. 저쪽 저희는 오른쪽으로 들어서면 여기 원도봉산 소풍길에 가지고 지나가면서 있는 음식점들이 쭉 나와 있네요. 갈림길에서 여기 망월사 여기 고속도로 밑으로다가 망월사 가는 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갈림길이 있습니다. 왼쪽은 망월사, 오른쪽은 회룡탐방지원센터. 왼쪽 망월사로 올라가서 바로 포대능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망월사역에서 1.5km 예, 올라오면 쌍용산장이라고 있고요. 등산로는 예, 오른쪽입니다. 쌍용산장 꺾이자마자 바로 오른쪽 우측으로 오시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예, 금낙교라네요. 예, 망월사 가기 전에 바로 길 옆에 덕재샘이라고 여기 약수물이 있습니다. 덕재샘 지나서 바로 힘통 하나 있고요. 이정표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자원봉으로 바로 길이 아주 희미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신 망월사 포대능선입니다. 망월사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네요. 예, 약수물 우측으로 조용히 지나갑니다. 끝에 올라오시면 기정표가 있습니다. 대웅전까지 올라오시면 대웅전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열린 나갑니다. 그 망원사 사찰 바로 앞에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망원사를 저처럼 거쳐서 오는 거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바로 포대능선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오시면 망원사를 안 거치고 망원사 우측 화장실 앞으로 해서 바로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능선에 왔습니다. 우측이 사패산입니다. 2.3km. 예전에 계단이 없었는데 정말 제가 오랜만에 왔네요. 지금 2시 19분이고요. 여기서부터 포대능선입니다. 아이고, 저쪽에 자원봉이 보입니다. 포대능선은 예전에 대공포대 진지가 이쪽에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포대능선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이고 멋집니다. 자원봉 쪽입니다. 네, 건너편에 불암산이 보이고요. 수락산 보입니다. 예전에 2006년에 맨 처음 장거리 산행을 했던 코스입니다. 오산 종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산 이름 앞자를 따서 불수사 도복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 여기 이정표가 아까 그 망월사 가기 전에 민초샘하고 포대능선
간의 이정표라고 흐린 산길이 있었는데 근래 올라오시면 열려 올라옵니다. 여기 바로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Y계곡하고 갈라지기 직전에 바로 열려 올라옵니다. 예, 자원봉이 700m 남았고요. 아영산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회 탐방로라고 써 있는데요. 직진하시면 Y계곡 가는 거고요. 우회도로 가시면 Y계곡을 피해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우회 탐방로입니다. 저는 Y계곡으로 저쪽에 넓은 바 있는데 저기가 사패산 정상입니다.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왔다 갔을 때도 이 계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이렇게 녹이 쓸 정도면 정말 제가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이고, 전망대도 생겼네요. 잠시 후면 Y계곡. 주말 공휴일에는 일방통행입니다. 지금 이방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Y계곡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저리 내려갔다가 반대편 저리 올라갑니다. Y계곡 다 지나갔습니다. 정면 신선대고요. 왼쪽이 높은 게 자원봉입니다. 자원봉을 올라갈 수가 없고요. 앞에 요거 신선대만 올라갔다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가시면 오봉 쪽으로 가시는 거고, 전에는 저 신선대에서도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구 공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로 넘어가셔도 도봉산역을 갈 수 있습니다. 신선대 올라갑니다. 신선대입니다. 3시 21분이네요. 자원봉도 있고 선인봉도 있고 우측에 북한산 백운대가 보이네요. 자원봉에서 한 300m 왔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이리 가시면 마당바위로 해서 도봉 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갈 수 있고요. 직진하시면 오봉 또는 우이암 쪽으로 갑니다. 일단 오봉 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정표에는 오봉이라고 안 되어 있네요. 우이암 방향으로 갑니다. 좀 전에 지나온 신선대입니다. 능선에 오시면 이정표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우이암으로 내려가는 거고, 직진하시면 오봉으로 가는 겁니다.
야, 5번 갔다가도 야, 우야물 가는 길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5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시면 헬기장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성봉이 1.4km, 여기 5봉이 200m만 가면 되고요. 송추에서 올라오셔도 열려 올라오십니다. 여성봉 쪽으로. 예. 도봉산 역조로 가시려면 여기서 오봉샘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봉 보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헬기장에서 한 100m 정도 오시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성봉 또는 송추 탐방센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오봉입니다. 3시 58분입니다. 그래서 저쪽 오봉 쪽은 바로 여기서 바라만 보고 저쪽을 가지는 못합니다. 저 멀리 북한산 인수봉과 백운대가 보이네요. 예, 이쪽은 송추 쪽입니다. 예, 저 포대능선으로 해서 저쪽에 우야 못 가서 우측으로 빠지면 그게 한북정맥입니다. 2010년에 했네요. 혼자 차 끌고 다니면서. 예, 오봉에서 다시 헬기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오봉샘 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헬기장에서 한 200m 정도 내려오시면 아주 전망 멋진 곳이 있습니다. 좀 오시다가 요 오봉샘 방향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예, 여기가 오봉샘입니다. 바로 이정표 있고 탐방센터가 한 4km 남았네요. 예, 오봉샘에서 산 옆구리 타고 약간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오시다 보면 여기 우이암, 아까 우이암하고 갈림길이 있었죠? 그 길하고 다시 만난 겁니다. 제가 만난다고 했죠? 요게 거기서 계속 오시면 요쪽 길을 내려오십니다. 예, 헬기장을 하나 지나갑니다. 헬기장에서 좀 오시면 여기서 바로 도봉 탐방센터로 바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우이암, 우이암 들렸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서 도봉 탐방센터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암입니다. 화산길은 돌길도 있긴 하지만 급경사는 없고요. 만만하게 꾸준히 내려갑니다. 예, 우이암 있는 데서 예, 화산길 이정표가 아주 도봉 탐방지원센터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계속 내려오시면 됩니다. 화장실을 지나갑니다. 예, 오전에 제가 볼일을 보고 11시쯤 제가 용인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12시 한 40분 정도 됐고요. 환승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차가 많차라 될 수가 없어가지고 동산 있고 공영주차장이 됐습니다. 거기다 대고 다시 역에 가서 전철 타고 망원사로다가 망원사역으로 한정거장 가고 해서 하다 보니까 와서도 한 30분을 그냥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도봉사 절을 지나왔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길이 좋습니다. 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도봉 탐방센터에서 마당바위 쪽으로 해서 신선대를 가시든지 아니면 우측으로 신선대로 바로 올라가서 다녀오시든지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도 여유있게 제대로 좀 보시려면 제가 오늘 다녀온 그 망원사 코스 아주 좋습니다. 포대능선이를 해가지고 Y계곡을 해서 저기 5분까지 이렇게 다녀오시면 도봉산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도봉산맥에서 계속 올라오시면 이쪽으로 오는 주 산행 코스입니다. 예, 거기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여기 이정표 있는 데 하나 볼까요? 예,
자원봉조.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지금이 5시 28분입니다. 여기서 뭐 우측으로 가시든 좌측으로 가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든 만납니다. 여기가 공영 주차장입니다. 지금이 5시 38분이네요. 네, 오늘 망월사역에서 시작해서 망월사를 거쳐서 포대능선 Y계곡 그리고 신선대를 거쳐서 오봉으로 해서 여기 도봉산 탐방지원센터까지 왔습니다.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